안녕하세요, 몽몽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몽이 형님입니다. 그 우리가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개가 핏맛을 보면은 싸나워진다, 아니면 개가 생식을 하면 싸나워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이때까지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면 워낙 뭐 이제 옛날에는 뭐 이제 늑대가 이제 조상이고, 늑대가 조상인 개는 뭐 이제 뭐 산짐승들을 잡아먹고 살았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들개나 늑대가 아닌 이상 뭐 사람한테 해코자는, 뭐 이제 개는 가축은 이제 뭐 사람과 이제 함께 하는 동물로서 같이 지내는데 오랜 시간 또 지냈잖아요. 이제 반려동물이라 반려동물로서 뭐 이제 외부에 나가서 짐승들 잡아가지고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사냥의 용도로서 쓰는 뭐 반려동물로 이제 인식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사람같이 뭐 사람은 뭐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제 뭐 하듯이 개들도 똑같이 이제 잡식화가 됐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본능이라는 게 있고 이제 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육류 섭취를 하면은 개들한테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그걸 먹는다고 함으로써 개들이 싸나워진다는 거는 뭐 제 경험으로서는 아직까지도 못 봤고, 피를 보면은 개들이 싸나워지고 공격성을 갖는다 그런 말은 뭐 저도 이제 요 근래 들어서 더 처음 듣는 얘기고, 개들한테 생식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마구잡이식으로 한번 생식 먹이면 좋단다 이러면서 막 내기시는 분들은 또 그게 또 안 좋은 초래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일단은 그렇게 뭐 필맛을 봐서 개가 사나워지고 뭐 이제 공격성을 갖는다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 예, 그렇게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생식을 한 20년 넘게 시켜봤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시키면 이제 그 붉은 살코기에는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운동할 때 많이 먹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힘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네. 힘이 나는 건. 근데 그 힘이 난다고 해서 싸나워지냐면 그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야생에서 들깨나 늑대들이 직접 사냥을 해서 짐승을 먹지만, 네, 오히려 걔들은 사람을 공격하느냐면 사람에 대해서는 내샷이 심하고 사람 보면 피피하고 사람 소리 들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지 않을 때는 예를 들면 새끼가 있다든지 무리를 지었다든지 먹을 게 없다든지 이럴 때나, 네, 이제 그거는 뭐 생식하고 상관이 없이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야생 짐승이 싸나워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냥을 하는 거지.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사람을 사냥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면 오히려 피하는. 피하죠. 야생 동물들은 뭐 멧돼지도 그렇고, 개나 뭐 이제 또 개과 동물들 뭐 너구리도 그렇고 호수리도 그렇고 사람 눈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다 피하죠. 다 피하는. 가끔 멧돼지가 사람을 공격했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번식기철에, 네, 가족을 보호한다든지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그때 말고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개가 있어가지고 돼지랑 대치를 하는 중에도 큰 돼지들은 개가 많아도 겁을 안 내는데 사람 소리가 나면 바로 출현하죠. 왜? 학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고, 그리고 생식을 한다면 그냥 우리 반려견이 싸나워질까, 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생식을 해도 절대 싸나워지는 게 없고, 그치, 단지 생식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 네. 그리고 생식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생식이 다 개하고 잘 맞는 건 아닌데, 생식이 좋다가 아니고 생식 중에서도 개하고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그 정도는 알고 복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급여를 해야 된다. 많이 알아봐야 되죠. 그죠. 네. 생식을 하시려고 하시면 뭐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뭐 네이버가 무조건 답은 아니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10년을 공부하면, 네, 자기가 그게 어떤 게 맞고 틀린 걸 모르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10년 한 만큼 오해가 10년 만큼 커진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좋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모르면 그냥 멍멍이 삼촌 이제 형님한테 그 댓글로 달면 이제 뭐 이런 영상으로서, 그렇죠,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에서 결론을 지으면, 같이 카메라 보고 결론을 지으면, 생식을 한다고 해서 피맛을 본다고 해서 싸나워지는 게 아니다. 아니다. 네. 네. 아니다. 네. 그리고 막 참
아까 전에 그 말 있잖아요. 결론을 지어버렸는데, 네. 추가로 이야기하면, 예, 가족들끼리 사냥을 하면, 네. 우리 육류도 섭취하고 개도 좀 준다 했잖아요. 네. 그런 보상의 의미로서 사냥개가, 그죠. 네. 교육이 되는 거죠. 그죠. 아, 잡으니까 보상을 해주더라. 네. 그게 보상의 의미지, 그게 싸나오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해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옳은 행동을 했을 때, 집에서 보상, 주시는 그렇죠. 간식을 주시듯이 네. 똑같은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진돗개를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고 그 진돗개를 가지고 해장도 하고 계시고 사냥을 하시는데 생식을 하니까 더 사냥을 잘하고 싸나워지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깜짝 놀랐어요. 아. 그게 보상의 의미라서 네. 더 잘해진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아직 말하자면 개끈은 짧으시더라고 되게 개를 만든 지는 얼마 안 되시더라고 다른 직업도 있고 아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시구나 하고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의 의미로서 네. 사냥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그걸 먹었다고 해서 세지고 강해지고 야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